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워리어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로 드디어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안전점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야, 잘 지렀어요. 코이드 선수가 100텐션일 때 각필 지르는 거나 저리가, 아니 잠깐만, 이게 끝난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HS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아, 바닥에서 맞는 바람에 진단! 이거는 벽 깨야죠. 아, 여기서 한 번 더 리셋. 좋습니다. 한 번 더 노리나요? 왜?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알파는 역가드인가 정가드인가? 아, 타투만도 막을 수 있나 보여준 거죠. 역가드다. 아, 못 막습니다 이거. 근데 잠깐만요, 파나 걱정되는 게, 아, 그래도 이거는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한 번 더 알파나요 혹시? 아, 그렇습니다. 알파는 정가드인가? 예스. 이거 한 대만 잘 때리면, 아, 좋습니다. 써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가드로만 가드로만 무서워한다고 하면 안 돼요. 뚝뚝 빗나가면서. 아, 하지만 콤보 미스. 탄창이 없죠? 네. 이거 탄창 치우고. 아, 이거 왠지 벽이 깨지면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가드 당전해야 됩니다. 견제되기보다는. 그렇죠. 밀어내고, 밀어내고. 아, 나왔어요. 오, 나왔어. 왔어요. 당전 나왔어요. 이제 내 세상이에요. 여기서부터 내 턴이에요. 아, 근데 그 턴이. 아, 그 근데. 그렇습니다. 이러면 벽 깨지고 마무리가 될 건가?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어, 살았는데? 이러면 아직 지속 시간 남아있어요? 아, 와, 이거 죽일 수 있어요. 끝내야죠. 이거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번엔 시작은 괜찮거든요? 아, 좋습니다. 바로 제압당하지 않고, 네. 지금 지파인이나 나쁘잖아요. 장풍도 이용해가지고 빌더 쌓고 있거든요? 하나 뽑았습니다. 야, 하나 뽑았어요. 아, 이거!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추? 좋아요, 충전됐고, 이제 난삼하면 됩니다. 그냥 난삼하면 돼요. 자동으로 버프 안 됩니다, 그냥. 아, 버스 맞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가드 로마 쓰거나 버스도, 네. 있으니까 이제 상대로 멀리 날린 다음에 견제 들어가면 돼요. 아까랑은 게임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못하면 다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고. 이거 각킬 들어가는 대신에, 와. 아, 백스텝 중단. 저게 사용하기가 TY 선수라도 힘들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구성? 이번에는, 아, 어떨까요? 안 낚이네요, TY. 아, 이거 하지만 이거 걸리면은 월브레 스테이 상태로 만드는 것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 걸렸네요. 야, 이거 걸릴까요? 아, 너무 멀죠? 아, 근데! 아, 근데 여기서 TY 선수! 아니, 뭔가를 했어요. 각기, 네. 걸렸지만 역까지 잘 맞고요. 거리 벌리고. 아, 이거 터친 거 보고 로마 쓰려다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왜? 이것도 뭘 뭐나요 혹시? 아, 뭘 텐데. 아니, 그렇죠. 왜? 그래서 굳을 거라 생각하고 아미터 사인 중단을. 왜? 자, 마지막 세트. 아, 달려가요. 짤. 하단 갚고 구성 먼저 몰면 이긴다 이거죠. 그렇죠. 자, 버스를 밀어냈지만 포지션을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견제 들어가고요. 이거 아, 머니까 버스 안 쓰고요.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아, 버스 끝에 살짝 걸쳤어요. 자리 바꾸고 6D. TY 선수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대시킬을 연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 갤러미티 1 무적 시간 이용해가지고, 네, 이번에 아미터 사인 잘 맞았습니다. TY 선수의 구보를 보면은 굉장히 나 화가 난다 이게 느껴져요 지금. 아, 상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압박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아, 이러면은 벽 콤보 아픈 걸로 들어가죠. 멋있는 콤보. 아, 마무리까지 됩니다. 저게, 아, 이거 달려가기 전에 먼저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OK가 대공도 어느 정도 커버치는 성능이기 때문에, 네. 롤링으로 페이크를 줘도 많이 힘들죠. 야, 방금 거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월브레이크 포지티브 이러면은 후추 선수가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끝난 것 같은데요. 콤보 정말 이쁘게 잘 넣네요. 승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중단. 중단 두 번은 막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월브레이크.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되나요? 승용을 노릴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이거는 승용도 아니고 뭔가 다른 걸 눌렀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가드 같은 거를, 네, 하고 싶어도 둘 다 딜레이가 비슷해가지고. 아, 무뚝뚝! 퍼니쉬. HS를 계속 내미는 이유가 탈출하고 싶은데 6P
스틸이. 아 이거 죽었어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플리니트. 이제 3대 가드 의식 시키는 거죠. 네. 소소하게 되면 챙겨가면서 이거 버스트가 절묘하게 안 닿으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셋업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 선수 이거 빠르게 마무리되면은 다음 라운드 사쿠마 선수 버스트 없이 진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잡기 노려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아 이거 오디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막장 이지 잘 막았고요. 자 텐션, 아, 텐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와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한 번 더 하고 싶어질 텐데요. 아 그렇죠. 다투마 선수 그래가지고 한 차례 멈췄습니다. 아 자 이러면은 아 그래도 브리짓이 좀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그쵸. 자 아직 버스트가 없기 때문에 좋고요. 아, 이 상황에서 라운드를 가져가고 점프를 이용하는 런닝을 하려고 했는데 에이 설마 아니요 여기서는 좋지 않습니다. 버스트 아, 아 여기 잠깐 버스트를 너무 일찍 쓰는 바람에 다이란 으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목으로 파고들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잡기 이거는 마무리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버스트를 빼려는 전부 고려 전부 고려. 어떤 상황에서도 끌지 못하면은 다음 라운드 너무 힘들어요. 버스트가 안 차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네. 텐션 중단 포인트 여가 일부러 벽 안 깨고 이것도 벽 일부러 아, 안 깨겠죠. 한 번 더 아 이거 가지로 막아야 돼요. 야. 이거 가지로 막으면은 무조건 잡습니다. 텐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벌어서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방지가 되니까요. 네. 아 버스트 체력 위험한데요. 중단은 잘 막았지만 이후에 이거 아, 아 버스트 읽었어요. 어 지금 훈씨 아주 먼 거리스러 잡기까지 기회 있습니다. 이러면 테인션이랑 버스트 다 해결해야 될 텐데요. 압박 뚫을 수 자, 있나요? 중단하다 중단하다 달려오는 척하면서 로망 유도에 맞지만 쓰지 않는 포메라니아 압박 나쁘지 않습니다. 아 다 버렸어요. 야 이게 안 닿았으면 몰랐는데 맥스텍 잘 치면서 연사 다 막아내는데 데우세스 마키나 맞나요 이거 혹시? 아 무대 맞아버렸습니다. 이거 무대고 좋고 자, 이 다음 상황! 버스트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환불로 맞으면 너무 힘든데요! 큰일 났어요! 아, 이게... 이거 철저하게! 아! 이라도 움직이면은 원했을 끝거리에 맞을 수 있고요. 네. 아, 테라포트까지? 네. 아, 요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방금 상황은? 새가 캐릭터의 뒤쪽에 있다 보니까 네. 뒤로 넘어가도 맞아버리네요. 아, 미쳐 맞았고! 중단하단! 계속해서 파파야 선수의 덱이 굉장히 활용도 있는 덱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필승 춤에 카드 고집하지 않고요. 야, 월브레이크를 가져가고 빠르게 순환해서 장풍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덱 케이스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거 써도 와. 소용이 없어요. 안 닿습니다. 아빠 이거든요. 한 번만 몰면 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야, 와 오늘도 보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냥 돌진기 오면은 쳐내면 된다. 소망을 쓰네요. 아, 캐치하고 벽을 뛰기 위해서 로망까지 쓰면서 이어나가죠. 두 번 뚫어야 됩니다. 우수 선수. 어? 안 그러면 다음 라운드 가야 돼요. 아! 야! 호날리아 선수 집중 게이지. 이거 괜찮나요? 아! 완벽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전체에서 한 번씩 당해주고 있고요. 아, 버스 안 뛰려다가 아직 이거 더 깨지겠죠? 조금 남지 않게 1세 욕심 부리고 있어요. 우측 라운드 세트를 가져가겠다. 압박이 끝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점프도 하고 있고요. 텐션 조금 아깝게 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체력 많습니다. 포메라니안 선수 몰아붙이고 있어요. 야 이거 데우스엑스 마키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대륙 횡단하면서 월브레이크 CFTKOS 이런 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거 보여주고 있고요. 아, 아 6피 이런 마무리 되죠. 네. 하지만 가드로망도 있고 해서 아마 압박을 끊어가면서 할 텐데 로망 그 텐션을 최대한 써주면서 아, 이겼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무 아프게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요. 타이런트는 안 쓰고 하긴 이 상태에서는 텐션을 유지하는 게 네.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짠손. 하지만 이거는 마무리 되겠죠. 야, 콤보 너무 알기차게
사이런트 레이프 무슨 심리죠? 버스트 의식해서 한 번 더! 버스트 의식 아니 와 이걸 땅에 친진 다음에 버스트를 뭡니까? 정말 처음입니다. 데미지 무속시키겠다는 뜻이죠. 오, 아 근데 이게 벽으로 자연스럽게 벽으로 갔고요. 또 일부러 벽 안 끼는 콤보로 네 이러면은 네 이러면 타이런트 레이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레이 펜션 다 찼고요. 이거 또 버스트 하나요? 아 낚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분신까지 자 분신 두 개 없었어요. 와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저 자세로 자 중단 한 번 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압박 들어가죠. 와 못 막네요. 자 중단하다 니지선다 이거 한 번 더 또 압살 거야. 메갈로마니아 야 이거는 저는 근저 매니아 이런 거 안 합니다. 메갈로마니아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단 좀 후회 뭐죠? 아 요거 버스트 그렇죠 악기다라. 자 이러면은 메갈로마니아가 저 악기 들어가면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지트 이후에 이거 아프게 들어가겠죠? 아 근데 벽지고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유리 안 따라줬다고 해야 될까요? 아 루이노 선수에게 기회 한번 주면은 스노우블링이 장난 아니거든요. 포지티브라도 가져갔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심리가 이거는 월브레이크로 마무리죠. 나쁘 가져가고요. 네 다음 상황 아 맞았어요. 헌치면은 쓰면 되지 로만 쓰면 되지 그 아니란 생각 피해버립니다. 아로이노 선수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라서 잡혀치면서 이거는 아 버스 타이밍 보고 있었죠. 와 UHS 콤보는 이어나가지 않았지만 이거는 콤보가 이어지죠. 아픕니다. 한 번 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좋습니다. 이거는 역가드 아니고요 집었습니다. 데미지 팀 싸움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번엔 뒤로 빠지면서 야! 케미컬 마무리 어? 쫓아갑니다, 다루이노. 아, 먼저 6킬로 쳐내는 콤보는 여기에서 아마 아, 이거 뒤로 넘어가죠. 공중잡기 대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텐션은 둘 다 차있는 상태고요. 가드 아, 읽혔어요. 백스테디 버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빨리 이거 온가요? 이거를 역전까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텐션 로마까지 쓰고요. 아 여기서 재미롭습니다. 뒤로 이용하는 이제 끼어들기 식이 정말 잘 맞춰져 있어요. 네. 아드로마 아 대공 프리기 카운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공을 의식하고 있는 이기경 예정. 네 옆까지 넘어가고 아 복잡까지 점프를 유독 체력 50% 정도로 먼저 가져갔습니다. 다루이노 몰아붙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전이 가능한가요 다루이노? 아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중단 그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네 펀치를 밀어내고 한번 계속 펀치. 아 이거 진짜 그냥 앉아서 피했어요. 야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피했죠. 잡기 이후에 위험합니다 다루이노. 야 중단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온라이더 리어 100회차 우승자 TY 선수가 됐습니다. TY 선수가 되셨네요.